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계람 중에서 오버랩과 언더컷 많이 헷갈리시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본 용접계람의 내용은 AWS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버랩과 언더컷에 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오버랩은 모재와 용접 금속이 만나는 지점인 토우의 오목각이 90도보다 작을 때, 즉 모재가 용융되지 않아서 용접 금속이 그 위에 얹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낮은 전류, 낮은 전압, 느린 용접 속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언더컷인데요. 모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모재가 용융된 부위에 용접 금속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움푹 파인 도랑 형태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죠. 발생 원인으로는 높은 전류와 높은 전압, 빠른 용접 속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전압은 아크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낮은 전압을 짧은 아크라고 보시면 되고 높은 전압은 긴 아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버랩과 언더컷의 발생 원인을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버랩부터 보시면 모재가 용융되지 않으려면 전류가 낮고 낮은 전압을 위해 짧은 아크를 유지해야 되겠죠? 또한 용접 금속이 모재 위로 얹혀주려면 용접 금속이 어느 정도 쌓일 시간이 필요하므로 용접 속도는 느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언더컷을 한번 보실까요? 모재가 용융되려면 높은 전류와 높은 전압을 위해 긴 아크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또한 용접 금속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려면 용접 이행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오버랩의 오버는 영어로 넘치고 많다는 의미이므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전류, 전압, 용접 속도가 낮고 느린 상태가 되면 오버랩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컷의 경우에는 언더는 영어로 낮고 모자란 개념이므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전류, 전압, 용접 속도가 높고 빠른 상태가 되어야 언더컷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버랩과 언더컷.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